언니 삼부점 만들어줘. 삼부점이 뭐야? 삼겹살 부추전인가? 아, 삼부점이다. 삼부점에 대해 검색해보니 몇 년의 짬밥으론 손대기도 어려운 중국 요리라는데, 요리사의 실력이 모양과 맛에 직결된다더나 젠장. 도대체 왜 내게 이런 시련을 주는 거냐고. 근데 마침 집에 재료가 다 있어서 바지 한번 동여매고 만들어본다 시작. 근데 계란 유통기한 살짝 지나긴 했는데 익혀먹는 거니까 괜찮겠지. 암튼 계란 3알 먼저 풀어준다. 아, 근데 생각해보니 노른자는 풀어야 해. 이제 여기에 설탕 3스푼 넣어주고, 소다 쓰면 다시 담아주고, 감자 전분 3스푼 넣어주고, 물 3분의 2컵 넣어주고, 잘 저어주면 다 된 거나 다름없다. 이제 팬에서 약불로 뭉쳐질 때까지 4,000번 정도 저으려는데. 예, 4,000번이요? 4,000번이요? 4,000번 미쳤냐? 한 20분쯤 휘저었는데도 뭉쳐지지 않고 지멋대로 흩어지는데 이게 맞냐고. 근데 설마 이거 시켜놓고 구독 안 한 건 아니겠지? 당장 3초 줄 테니까 구독해. 했다고 고마워. 아무튼 30분 휘저어서 만든 3부점 완성. 이거 맛없으면 정말 나한테 죽을 줄 알아라.